안녕하십니까. 네, 겨울산에서 잎이 파란 이 식물은 찔레나무입니다. 이 찔레나무는 겨울에도 양지 쪽에는 잎이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네, 여기 열매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한방에서 이 열매를 영실이란 중요한 약재로 쓰고요. 또이 찔레나무 뿌리를 석산호라는 약재로 씁니다. 물론 봄철에 잎과 순도 덮어서 차로 마시면 녹차보다 훌륭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찔레뿌리를 캐봤습니다. 이게 찔레뿌리입니다. 한방에서 석산호라 하고요. 성질은 시원하고 독성이 없습니다. 이 찔레뿌리는 혈관에 좋습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등 혈관성 질환을 예방 치료하고요. 중풍과 반신불수 등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혈당을 낮추기 때문에 당뇨병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항암작용으로 백혈병이나 혈액암에 치료 효과가 있고요. 강력한 항염증, 소염작용으로 골문 상처, 관절염, 폐결핵에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네, 옛날에는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는 버거시병이나 나병을 치료하는데도 써온 약재입니다. 강장과 강정의 작용으로 정력을 개선하는데도 효능이 있습니다. 네, 신장의 붓기를 빼주고 소변보기 힘든 증상, 황달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해독작용이 탁월하고 산후풍, 산후골절통, 부종, 어혈, 관절염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찔레뿌리 약재에 온 뿌리를 건조시켜 하루에 10 내지 20g 정도를 달여서 이용합니다. 오늘 찔레뿌리 석산호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